독서 문침은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 거예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여기 동물의 복지가 핵심어가 되겠죠. 이 글은 동물은 복지를 보장해 줘야 돼. 왜?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으므로 복지를 누려야 한다. 인간은 마땅히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는 논설문, 그러네. 주장하고 있으면 논설문이죠. 논설문의 목적은 뭐더라?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이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맞는 근거가 있어줘야 된다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도덕적 지위가 있다. 스스로 복지를 챙길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줘야 한다.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이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충돌한다.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동물은 기계 같은 거야.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제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동물 복지를 바탕으로 이루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뭔가? 고통을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동물이 피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인간이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복지의 개념과 복지를 판단하는 주체의 문제, 훌륭한 복지의 개념을 차례로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건 인간이다 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어. 인간 네가 뭔데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 이거 너무 인간 중심주의 아닌가? 라는 비판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건 인간이다 라는 말에 대해선 비판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미리 별표.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라.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필요한 물건들 아이패드 150만 원짜리 패딩을 사줄 게 아니라 때리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때리고 아이패드 사주면 어떡할 거야? 받을 거야? 엄청 심하게 때릴 건데? 많이 아프네요. 아프게 때릴 거야. 그쵸. 차라리 안 때리는 게 낫지. 이렇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빨간색 별표.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인간은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자. 동물 복지는 동물의 소극적 욕구를 고려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 소극적인 욕구, 고통을 최소화한다. 우리 사람 어쩔 수 없이 단백질 필요해서 동물 죽여서 고기 먹어야 돼. 근데 죽을 때만큼은 최소한 고통 없이 죽여주세요. 이런 것들.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인간은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한다라는 점에서 인간이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징, 묻고 답하는 방식, 됐어. 정의 예시 어쩌고, 요거는 나올 때마다 할 거고요. 구성은 전체 줄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91페이지 꼼꼼하게 읽으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간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김진석. 밑으로 내려오죠. 논설문이라서 서론, 본론, 결론, 요렇게 나와져 있죠? 자, 서론.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생각, 동물 학대의 반대의 생각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 동물 학대에 반대를 합니다. 화살표.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게 전제지.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끝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 얘기 중요할 거예요. 동물 권리 운동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둡니다. 즉,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들을 구해줄 거야.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 옆에 왼쪽으로 와볼까요? 배터리 닭장. 뭐래요? 산란계, 알 낳는 닭한 마리를 A4 용지 절반 크기 공간에 가둔 뒤 산란 능력이 떨어져 도개장으로 끌려 저기 간까지 2년 동안 끊임없이 알만 낳는 닭들. 아, 너무 슬프지 않아? 동물 학대의 논란 끝에 2012년부터 EU에서는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시도를 해서 배터리 닭장이 2012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운동가들의 노력이 성공한 사례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은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과 전통적인 견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둘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인 거죠. 그럼 이렇게 둘이 반대 화살표. 이진 씨 괜찮아?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면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글을 계속 읽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습니다.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최근이죠. 동물 복지와 같은 건 사실상 없었다. 영혼도 없는데 걔네들을 뭐하러 도덕적으로 대우해주냐 이거지.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은 마치 어떤 시계와 같은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겨졌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했죠. 동물은 기계다. 어떤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고통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잔인한 자식들. 분명히 그 동물들을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다. 나달락은 온통 꼬불꼬불 밑줄 긋고 있죠. 왜? 오늘날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동물을 기계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죠. 기계 같으니까 동물 복지는 사실상 없으니까.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공장식으로 키워서 인간이 이용 좀 하면 어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 밑으로 내려가죠.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아,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있어.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이 말은 또 중요해요.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쾌락을 줄 필요 없잖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동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 행동을 해도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과 같은지
혹은 꾸며서 그러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체크.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인간은 다른 인간의 복지에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지. 확실히 모른다 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지만, 동물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을게요. 어떻게 그을 거냐?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살표. 동물에 관해선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가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겁니다. 동물에도 복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도 화살표 갈수 있죠. 동물에도 복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에 관해서는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동물 권리에 대한 건 최소한 공유되는 생각이다. 복지를 네모. 인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체크. 글쓴이는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마치 진실, 자유, 아름다움. 여러분들한테 종이 나눠주고 진실의 뜻을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걸? 조금씩. 그럼 여러분들한테 복지라는 거의 단어 뜻을 써보세요라고 해서 거두면 그 내용 다 다를걸? 복잡하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진실,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복지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되는 일이 어떤 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국가가 우리들에게 복지를 좀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1인당 한 달에 700만 원씩 꽂아줘. 이게 복지지. 이런 거. 어떤 사람이라는 건 그냥 굶지는 않았으면 되니까 그냥 매일 쌀이랑 김치나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난방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 이런 게 복지일 수도 있는 거지. 내용 정리할게요. 배터리 답장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어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운동으로 그렇죠. 결국엔 배터리 답장이 사라진 이유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한다. 동물 복지 차원이다. 동물의 복지를 누가 했다? 인간이 했다. 이러한 말이 있죠. 근세의 동물에 대한 인식 및 영향은 꼬불꼬불하고 있었죠. 근세에는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다. 동물 복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데카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을 기계처럼 여겼죠. 그래서 뭐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복지라는 개념은 그냥 복잡해요. 나에게 복지가 너에겐 복지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와 네가 생각하는 복지는 다를 수가 있다.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같을 수는 있지 않나? 그걸 이제 찾으러 가야지. 다음 페이지 94쪽.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까?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을 기르는 일입니까? 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거다. 이거는 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개의 욕구를 판단하는 거야.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불쌍하다. 이집 고양이는 캔도 하나 못 먹을 거 아니야.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고양이의 먹이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 사자는 저기 안에 있어서 너무 깝깝하겠다.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를테면 다음에다가 1. 또 어떤 여기에다가 2. 나아가 여기에다가 3. 1, 2, 3. 뭐 1, 2, 3? 인간 중심적인 사고 1, 2, 3.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경우 1번부터 3번까지 얘네들은 모두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 뭐가 위험한 생각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은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가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잡혀 있는 사자는 의외로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어. 사냥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포획 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생각과 동물의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동물이 원하지 않는 걸 동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수 있잖아. 이렇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나한테 데려다가 막 해외여행 시켜주고 그래. 아, 싫어.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만인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는 굳이 개나 아동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 물어봐야 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복지의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준은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은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을까?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 이를테면,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 다시 네모.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거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런 것들이지.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또 기본적인 욕구 있을까? 그런 거 말고? 고통받고 싶지 않아. 그것도 기본적인 욕구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물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옆에다가 슬쩍 씁시다. 뭐, 동물의 욕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거래요. 분류.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과 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와 적극적인 욕구, 네모.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과 같이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 자, 질문. 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좋은 거 주고 때리는 거 싫잖아. 차라리 안 주고 안 때리는 게 낫지. 특히 후자의 욕구는 누구? 소극적인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연결된다. 소극적 욕구, 고통을 최소화한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복지의 개념이다. 얘네들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죽음의 경우 어떠한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죽음을 거부할 순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을 배려해야 한다. 야생의 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사자한테 쫓기던 톰슨 가젤 다리가 한 짝이 잘려서 고통스럽게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지. 중요한 건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다.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동물에게도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고통을 최소화한다. 특히 언제? 죽을 때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줘야 한다. 기르던 개가 불치병에 있어서 몰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같이 키우던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아저씨가 얘가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통스럽게 생명만 연장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 결론, 어쨌든 인간은 동물의 복지를 해줄 수가 있다.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는다라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덜 수는 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다라는 건 확실해. 그렇다고 동물들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시키려고자 하는 것은 동물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지. 아, 그 고통은 동물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려는 그 고통, 말을 좀 쉽게 할게요. 고통만큼은 동물에게 주지 말자. 동물에게 주지 말자. 이게 동물에 관련된 복지다. 이런 거지. 아, 동물에게 있어서의 최소한의 욕구. 다시 쓸게요. 동물의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인도적인 행위다.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세다.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거다. 결국 빨간색으로 체크.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건 인간이며 이것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인간 중심 사고라서 비판거리가 된다 라는 것. 그거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 정리할게요. 동물 복지를 판단하는 과정, 관점. 동물 복지를 판단하는 관점은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개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 다르니까, 음식이 다르니까, 인간 기준으로 볼 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동물의 복지를 위해 객관적 기준의 마련의 필요성, 필요하고 가능하다.
기계처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의 복지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밑으로 내려가죠.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 중에서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필자의 주장. 맨 마지막에 빨간색 체크. 뭐라고? 인간은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96페이지. 필자가 던진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 봅시다.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동물의 도덕적 지위. 현대에는 동물의 복지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까? 동물의 관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충족하면 됩니다. 이것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요. 특히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훌륭한 동물의 복지의 개념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볼 거예요. 훌륭한 동물 복지란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 있다면,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키우지 않고 고통을 최소화해 줍시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러 갈게요. 필자의 주장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을 활용을 할게요. 몇 군데 이 글자가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 찾을게요.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위에 세 가지 경우, 아까 동그라미 했었던 1, 2, 3 했었던 거죠. 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모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물 중심으로,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가에 밑줄 친 부분, 위에 세 가지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타당하지가 않다. 앞에 두 경우는 위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의 경우 어머 3번 뭔데요? 동물원에 답답하다고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마지막의 경우는 위험한 생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글쓴이가 한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있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얘는 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죠. 그래서 유진양 여기다가 별표. 밑에 동물을 나 읽을게요.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다. 밑에 볼게요. 여학생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동물 복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것에 동의해. 동물의 복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반대해. 여기 빨간색 네모. 시험 문제는 반드시 예를 걸고 넘어질 거다. 글쓴이의 생각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까. 그거 지나치게 인간중심적 사고 아닌가? 인간이 뭐 잘났다고 동물의 복지를 니들이 책임져? 다 똑같은 존재인데. 이런 거지. 나는 남학생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물 복지는 동물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동물마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다르니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렵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아, 구체적인 사례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시가 쓰여져 있는 부분 찾으라는 거구만. 유사한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제시합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 문답 쓰여져 있구나.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정의의 방법이 쓰여 있구나. 내용 전개 방식이 관련된 것들은 나올 때마다 찾아 놓으시면 됐었던 거고. 다음 페이지. 이게 어느 학교에서 들어가던 98페이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8페이지 전체 이 내용이 별표. 왼쪽 미리 볼게요. 논설문이고요. 비판적이고 설득적입니다. 종우월주의에 대해서. 아닌 척하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가장 위에 있는 개체다,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문제다. 니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우월주의는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관점이므로 극복해야 합니다. 즉, 종우월주의는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이거 부정적인 거다. 위험한 생각이다. 종우월주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단어들, 이 관점을 지닌 문제점을 밝힌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합니다. 아, 이 글은 정의의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예시도 있구나라고 확인. 왼쪽으로 넘어가서 본문 볼게요. 종우월주의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종우월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라는 기본 원칙이라도 예외라도 되는 듯 인간 지 혼자 잘났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종우월주의는 오만한 태도다. 예를 들어, 밑에다가 쓸까요? 예시.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다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 자신이 사는 세상을 향상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닌 큰 뇌의 포유동물, 이거 인간이죠.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스스로에 대한 부정.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 즉, 인간은 자연 위에 있다라는 태도. 우리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진정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를테면 옆에다가 또 쓸까요? 예시. 서식지 파괴, 과잉 소비, 개체 과밀, 외래종의 만연, 기후 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또다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뭐몇 종씩 종이 멸종하고 있어요. 이런 기사들 보잖아요. 과학자들은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상실에다가 네모. 그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종우월주의는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분류하고 이 서열의 최고 단계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밑줄, 동물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다. 종우월주의는 동물복지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밑에 미친 듯이 빨간색으로 별표. 종우월주의를 비판하는 필자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의 아랫글,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다. 위 글을 쓴 사람은 이게 굉장히 거슬릴 경우야.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인간 네가 뭔데 이거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비인도적인 행위다. 종우월주의 싫어요라는 사람은
종우월주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평가해서 위의 멘트를 비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2번, 3번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99페이지. 네. 꼼꼼하게 읽을 시간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